대단하네요. 어디야? 버스를 당장 들어올 심정이 없으면 되니까. 나 아니면 이쪽한테 이 스파이어가 없다. 스파이어가 훨씬 더 안 좋아서. 그냥 심정은 이거 CPR도 못하는. 우리는 CPR도 못한다고? 우산꽂이 쪽이지? 네. 제가 김사부를 구해내고 오겠습니다. 실제 배우분이랑 하고 있는 거라서 CPR을 그렇게 세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 힘을 조절하는 게 오히려 보시다시피 많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살려내겠습니다. 김사부의 제자입니다. 야, 주문해. 뭐 이제 난 날 가르치기까지 하냐? 걱정하는 건데요? 9개월. 예? 아, 이제 한 달치 갔다 왔으니까 9개월 맞지.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니 됐어. 뭐 이 정도면 그냥 자 반창고 붙이면 저절로 나. 파사붕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나중에 그냥 내가 주사 맞으면 돼요. 주사 맞을 정도가 아니지. 네. 이건 죽었는데. 화상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휴, 내가 나중에서 주사 맞으면 돼. 네. 만수, 나 이거 닦을게. 네. 20이요. 25요. 25요. 와. 7정도. 알겠습니다. 괜찮아. 리와인드 한 번. 선생도 그 크러쉬 신드롬 완전 들어가 봐야지. 다시 한번 할게요. 하이 가요. 수상국 가서 수술실 가서 찬제 좀 도와줄래? 그 우선 꽃을 한 번 들어와가지고. 진짜 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야! 어, 방금 잘했어요. 이렇게. 네, 뽑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아. 피를 주세요. 쏴줘야 되는데. 여기 거의 마스크 쪽이 그건 너무 나죠?
쳐달라고. 그럼 문제 이거 내가. 제가 연습. 안 해. 네 얼굴에다 쏘는데. 이게 바로 나. 얼굴에다? 아니 누르겠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높았나? 너무 모자랐다. 아니 그게 너무 높았다는 얘기죠? 네.